김정호 씨는 모슬 포항에서 한 해 두 해 살면서 어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어를 먹어 삶이 보다 풍요롭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 작은 마음에서 방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버릴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방어 껍질이란 것이. 그리고 또 이거 매실 액기스가 들어가면 이 씹는 식감도 틀립니다. 맛도 틀리고. 이거 천연 자연적인 맛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이건. 김종원 씨가 음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방어의 풍부한 영양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어는 붉은산 생선의 대표적인 참치하고 비교했을 때 참치도 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생선인데도 불구하고 방어가 100g당 5.8g 들어있고 참치는 한 1.8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이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한 3배 정도 많고요. 칼로리도 이 방어는 한 156칼로리를 갖고 있는데 참치는 한 130칼로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 이 방어가 겨울철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도 더 바람직하고, 이 밖에도 방어는 칼슘, 지질, 비타민도 풍부해 순환기계 질환은 물론 골다공증과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벙벙 그냥 뭔가 뭔지 저희도 방어 감귤김치입니다. 이게 감귤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예. 이거 초장 조금. 아, 여기다. 아. 이렇게 해서 드셔보십시오. 예, 예. 어우, 이건 한 입 가득 차겠어요. 예, 그렇게 드셔야 방어는 맛있는 거예요. 맛이 난 느낌이 나. 또 간이 참 좋네요. 고추빵 열매하고 갈아가지고 소스를 다시 만들어서 감미시켜주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새로운 맛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훌륭한 불에 구운 방어가 있네요. 있죠. 음식은 가슴으로 만든다죠. 모슬포를 사랑하는 김정호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잠들었던 세상을 깨웁니다. 바다는 오늘도 넉넉한 품을 내어줍니다. 김민선 씨는 아들과 함께 조업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아들이 채워주고 있죠. 서귀포 주민의 대부분은 작은 어선으로 하루 먹을 만큼만 작업을 합니다. 그냥 그물로 잡고 이렇게 낚아서 하지만 그물로 많이 잡고 예약가 그때 저기 저 말 해가지고 그걸 막 맞아 그걸 싣고 다니고 그렇게. 아들 송철 씨에겐 아득히 먼 옛날 얘기죠. 작업하는 조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뭐 전부 다 사람 인력으로 다 수동식이지만 이제는 뭐 다 현대식으로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작은 거네. 나 큰 건 줄 알았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순응하고 풍성하면 풍성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다 인생입니다. 내일도 변함없는 바다가 있어 오늘이 아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주 사람은 굶어 죽으면서도 씨앗 주머니는 챙긴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아끼고 챙기는 절약 정신을 표현한 말이죠. 방어를 말려서 먹는 음식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어는 이거 이렇게 베갈라가지고 찌개에서 큰 뼈는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칼집으로 이렇게 놔야만 소금간이 들어요. 이거 가루만 말리면 물이 생겨가지고 안 좋으니까 꼬들꼬들 하려면 이틀 말려야 돼요. 바다에서 얻은 산물이 자연의 품에서 완성됩니다. 정오가 되자 항구에